자, 땡땡땡땡, 초호화, 주문량 업이라는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요. 요 땡땡땡땡은 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바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동그라미에 땡땡땡땡이 들어갈 거는 네. 전력기기입니다. 네, 배경으로는 이제 뭐 변압기가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전력기기는 지금 초호황입니다. 그래서 주문량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상반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뭐 수출 실적도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몇몇 기업 좀 살펴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주요 기업들의 수주 잔고를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 4조 8천억 원 수준의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고 일진전기 오늘 한 13%대 상승하고 있는데 1조 900억 원 수주 잔고, 효성중공업이 3조 4,600억 원의 수주 잔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계약을 맺어도요, 한 2026년에나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주문량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업계 관계자 얘기도 있는데 2025-6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3년 일감을 꽉 채운 조선 업종, 조선주에 좀 스멜이 난다고나 할까.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파나마 운하 운임이 한 40% 급등했다고 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여기 태평양이랑 카리브해를 잇는 그 해상 교역에 굉장한 중요한 그런 곳인데 이유가 이제 가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운임도 이제 급등을 했고 최근에 홍콩 금융 시장이 좀 휴장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139년 만에 최대 폭우를 기록했었기 때문인 거고 최근에 뭐 리비아 홍수나 모로코의 지진 그러니까 최근에 뭐 폭염 지진 등과 같은 이와 같은 이상 기후가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송배전 설비가 필요한 거고 ESS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력기구가 앞으로도 꾸준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소식이 전해졌었죠. 유럽연합에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올렸습니다. 기존의 22%에서 한 32% 올리려고 했는데 목표치를 무려 42.5%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네,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송배전을 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가 이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살펴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배전 변압기의 70%가 이제 평균 수명인 25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국내 이제 수출도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 내 IRA랑 또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 여기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는 이제 전기차와 관련돼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네, 전기차 충전기 이쪽 충전기 쪽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관련 인프라 수요는 매우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뭐 세네 가지 정도가 전력기기의 중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님의 키워드는 전력기기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오랜만에 좀 움직임을 보이고도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 등 각국에서 인프라 투자나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가 이어지면서 동반으로 수요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좀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실지 키워드 관련해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효성중공업인데요. 그 전력기기 쪽과 이제 건설 분야가 나눌 수 있는데 전력기기 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 전력기기 부문의 수출액이 4,491억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상반기에 2천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155%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한 거고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에 25.2%에서 올해 44.3%로 수출이 이쪽 부분이 정말 많았구나. 근데 전체적으로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건설 분야도 조금 업황이 좀 부진한 부분인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최대한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이쪽에서도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수요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 변압기 리드타임, 주문부터 이제 납품까지 걸리는 그 리드타임이 통상적으로는 한 10개월이라고 해요. 근데 뭐 단골 회사가 있겠죠. 또 주 고객이 있을 텐데 그 기업으로는 한 7, 8개월로 이제 납기를 이제 단축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아, 리드타임을 단축해서 공급할 정도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구나라는 거 지속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효성 중공업이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효성 중공업도 수소랑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기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보급 1위인데 이쪽에 이제 공급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액화 수소 충전소를 국내에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6개가 구축이 이제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제 전국에 한 30여 곳에 이제 확대 구축할 예정이라는 거. 그래서 수소 쪽 모멘텀도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일진 전기입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수주 잔고가 1조 900억 원이다라는 말씀 조금 전에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자연스레 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오늘도 이제 신고가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 일주일 전에 9월 8일 날 이제 긍정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초고압 변압기에 682억 원 공장 증설 투자 공시가 있었거든요. 준공 예정은 내년 10월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기존의 1 공장과 같은 규모의 공장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될 거고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자체로만 봐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전력기기 쇼티지 이슈는 여전한데 그 중장기 미주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출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데 북미 말고도 지금 이제 뭐 중동이나 유럽 등 전력기기 프로젝트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 3월부터 이제 상승하락 이제 파동을 그려가면서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3월부터 살펴보니까 기관이 약 한 180억 원을 매수하고 있어서 기관 수급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력기기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수요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또 건설 부분에서의 흑자 기조도 주목해보시면 좋겠고 중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수소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진전기 오늘도 현재 9% 이상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 수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또 증설 모멘텀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성 차장님께서는 이 전력기기 키워드와 관련해서 또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LS 엘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상반기까지 2조 3천억의 수주 잔고로 확보했습니다. 2021년 전체 1조 원의 수주 잔고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LS 엘렉트릭도 역시 송배전 사업 쪽에서의 강점을 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이 수주 쪽이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와 관련된 소재 업체들의 증설을 통한 이 변전, 특히 그 송배전 쪽에서 배전 쪽에서의 그런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전력기기 업체들 그리고 산업들의 뷰가 좋아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크게 지금 덕을 못 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 송배전뿐만 아니라 이 뭐 자동화 어떤 산업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이 드라이브 그리고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업체들 안에서 또 한번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수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관련된 이 기업들의 어떤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LS 엘렉트릭의 송배전 어떤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계속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